이 자료는 이제 제가 이 제안서에 평가 발표할 때 뜬 내용을 좀 축약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정보 교육의 필요성은 이제 굳이 말할 필요 없을 텐데요. 뭐 NGS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또 지금 이런 이제 그 다국적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어떤 표준화된 프로세스도 없고 그 다음에 교재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 확보 및또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이제 구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교육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미래부하고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주로 대학원생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 프로그램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이름은 뭐 유전체 임상정보분석훈련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의대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학원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주로 이제 MD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NGS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커리큘럼 만들어서 훈련하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이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제 사업단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그린 사업에서 작년에 차세대 유전체 사업단에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뭐 정보 기초 분석 활용 교육이라든지 또는 리시퀀싱 관계된 거, RNA-seq 관계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로 뭐 했던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뭐한 학기 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코빅에서도 과거 한 201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정기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뭐 어떤 건 하루짜리 코스도 있고 닷새짜리 코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과목에 따라서 상당히 배려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학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유전체 학회에서 같으면은 이제 매년 여름에 이제 10가지 정도의 강좌를 이제 패럴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강좌당 하루나 이틀 또는 뭐 2.5일 정도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서울대에서 역시 하는 건데, 지놈 데이터 어널리시스 GDA 워크샵도 이제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총 닷새를 한번할때 하는데, 여러 강좌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세 강좌를 해요. 그래서 한 강좌당 뭐한 2시간 이 정도밖에는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깊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놓고,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의 디자인을 하는 게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가나 이제 각 여러 가지 스타일들의 교육들을 장단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체계적인 교과 과정도 필요하고 가장 이제 이 생명 정보에서 중요한 것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환경 이런 것이 이제 특히 뭐 데스크탑 컴퓨터만 거기서 모든 게 분석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제 NGS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고 이런 데스크탑에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콜센터 운영이라서 내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AS가 잘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교육 받을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막상 교육 받을 때는 할줄 알았는데 돌아가면 약간 잊어먹었다든지 이래서 또잘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AS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를 운영해서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이제 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모든 내용을 이제 그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또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복습도 하실 수 있도록 복습도 하시고 근데 또 주변에 지금 같이 이제 뭐이 수강 신청했으나 이제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또 동영상을 강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주변에 권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이 앞에 이 여러 가지 이런 교육 과정에서 잘안 되는 그런 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교육 중심의 그동안에는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것이 어려운 점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모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전부 대부분 이 농림청 관계되신 분들은 이제 편리한 면도 있지만 또 여러 학교에서 모인다든지 그럴 때는 참 어려운 점도 있죠. 또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에 이제 어려운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는 지금 이제 저희 경우에는 이제 KT에서 제공하는 지놈 클라우드를 사용할 건데요. 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버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그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모든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그 서버를 이제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 또 연구실에 돌아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집에 가서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는 이제 그 지금 이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양을 확보했지만 나중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이제 그 새로 서버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되어 있는 서버를 언제든지 갖다가 붙여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그 교육 패러다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이제 미리 갖춰놓게 되면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동률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약간 경제적으로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이제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년 365일 뭐 하루 24시간 매일 계산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서버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지금 데이터가 뭐 런이 100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프로세싱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수소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를 써서 한꺼번에 많은 자원을 쓰시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에도 그런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니까 여기서 교육에서 사용하시는 그 환경 그대로 나중에 또 실제 연구에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클라우드를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교육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추진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퀵 스타트인데요. 이제 이론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뭐 후반기 가서 이제 실제로 뭐 써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 뭐랄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데이터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 수요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NGS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수 있는 아주 배리어가 낮은 가장 쉬운 방법부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거보다 좀더 나는 좀더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돼 있다든지 좀더 어드밴스 된 것이 필요한 거는 이제 조금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책 교육을 좀 앞에는 순서 관계없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진입 장벽에 낮은 교육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또 이제 이 저희가 과제가 종료될 때는 올해 말에는 이 여기 구축된 모든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에는 동일한 시스템을 나비게도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비 안에서 이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갔구나. 자, 그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선행으로 했던 것이 이제 저는 차세대 바이오 그린, 차세대 전체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이제 테라젠과 시더스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그 생물정보 기초교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주로 파이썬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R, 바이오컨덕터 이런 거를 한 학기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3시간씩 이렇게 저희 학교에 모여가지고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끝날 때쯤 설문을 할 텐데요. 그런 스타일의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도 뭐 설문에다가 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오늘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생각 나름대로 경험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플랜을 짠 건데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KT 자체는 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갤럭시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갤럭시는 좀 이따가 강의할 거고요. 이런 데 많이 참여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보면 저희가 교육 콘텐츠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NGS 오믹스 데이터 분석, 생물정보 기초, 분석 플랫폼, 퍼블릭 데이터베이스, 뭐 나비코 시스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여기 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교재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준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초급도 있고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지금 나눠드린 그 파일 박스에는 이제 오늘 그 교육 내용에 대한 교재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쪽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만든 거고요. 또 다음 주 걸 지금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모인 다음에는 이제 정식 책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된 교재 형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이제 이 집합 교육 자체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둘째 주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일단 일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교육은 주로 이제 초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로 갤럭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NGS 데이터 분석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갤럭시와 이제 그 NGS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 이런 아주 가벼운 주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엑솜 시퀀싱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리스퀀싱이 되겠죠. 이쪽 부분에 맵핑하고 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그 아웃풋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주 건너뛰입니다. 사실 여기 5월 넷째 주였는데 이게 6월 첫째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솜 데이터에 이제 맵핑된 걸 가지고 베리언트 콜링하는 하고 그 베리언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애노테이션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으로 RNS 을 하게 된다. 요것들 전부 이제 하루짜리 코스들이고요. 요것이 이제 초급이고 1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기는 이제 두 번에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6월 하순이 되겠는데 이때는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고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이건 리눅스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컴퓨터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동일한 클라우드 컴퓨터를 쓰는데 이제 환경은 이제 갤럭시는 이제 웹에서 이렇게 클릭클릭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눅스 커맨드 라인을 직접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길을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1기까지는 자동으로 가시는데 2기가 될 때 다시 한번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이거 다 외우고 하는 건 나는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엑솜 맵핑이나 RNS 이런 걸 다시 할 텐데 똑같은 내용이고 대신에 이제 커맨드 라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갤럭시도 제공하지 않는 프롬을 쓸 수도 있고 좀 더 어드밴스된 코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용하는 방식이 웹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눅스를 배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로 이제 7월 달에 이사를 가시면 이제 저희 생각에는 거기 세팅 하시는 데 좀 시간이 걸리실 거 아니에요. 이사 가시고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9월 정도 9월 하순경에 이제 자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드누브 어셈블리 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부처전 사업에서 많은 지금 연구 주제가 그 드누브 시퀀싱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서 이제 드무 어셈블리에 대한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아마 시퀀싱 회사에 맡겨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일단 시퀀싱 회사에 맡겼더라도 그 아웃풋은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의 계산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드럼 어셈블리에 대한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로 좀 간단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라이스나 뭐 이런 통째로 하려고 그러면 아마 안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교육 시간에 일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3일 동안 잡아 있는데요. 좀 작은 데이터셋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고요. 아래 요 커맨드 리눅스하고 두 개는 3일짜리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오늘처럼 오후에 모여서 오후하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오전 오후하고 마지막 날은 오전하고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풀로 치면 이틀이 된 셈이죠. 이제 모이는 날은 사회 세 번 모이는 거고요.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은 조금 이제 일반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포탈 가벼운 실습보다는 이제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재 형태로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말고도 집합 교육으로 나는 꼭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예를 들면 파이썬 교육이 나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얼마나 수강생이 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추가로 개설을 할 테니까요. 뭐 설문조사는 이제 오늘 교육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하는 내용은 그 저 뒤에 보여주신 것처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얼굴도 촬영하지만 이 지금 컴퓨터 이 화면을 다 캡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나중에 지금 이건 이제 EBI에서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제가 그 동영상 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이제 캡처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 화면과 그다음에 강사 얼굴이 다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물론 이게 편집 영상 편집하고 말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빅에 EDU Education 사이트를 이제 추가할 생각입니다. 여기다 추가가 되면은 이제 교육 전용 사이트로 이동하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의 과목들이라든지 지금 온라인상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동영상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교육 컨텐츠도 보시고 또 왼쪽에 실습 환경이니까 이거는 이제 클릭하시면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이제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런 걸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빅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제 편집 이런 이제 위원회가 지필위원회 이런 것을 이제 구성할 생각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이제 협력하는 회사들이 이제 KT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에 관계된 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 이제 그동안에 KT에서는 주로 이제 휴먼 위주에 대한 그런 갤럭시 시스템을 쭉 갖춰왔는데 이제 이 플랜트 위주의 물론 이제 여러분이 시퀀싱 하시는 새로운 종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이미 시퀀싱이 되어 있는 아라비도시라든지 벼라든지 배추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물들의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서 이제 교육도 해주실 거고요. 이제 인슬리코젠에서는 이제 웹사이트 교육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콜센터를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콜센터는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페이스북 없으신 분은 이제www.facebook.com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실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웹화면을 띄운 다음에
www.face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가입 뭐 저는 이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셔도 좋고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그 농생정 콜센터 를 이제 그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가입 요청인가 뭐 그런 버튼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걸 대설한 사람이라서 가입 요청이 안 보이는데 가입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저한테 그 가입 승인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승인해드리면 이제 여기다가 질문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멤버들끼리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희 학생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있을 때 이제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답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또 초대하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친구들도 여러분이 한번 가입된 멤버는 다른 친구가 친구 여기 가입을 요청했을 때 승인하시면은 그분도 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멤버가 늘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농생정 콜센터입니다. 들어가서 이 페이스북에서 농생정 콜센터를 그 검색을 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요청이 나와 있네요. 추가 이렇게 제가 누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강상원 선생님, 네, 이렇게 추가 이경련 선생님 누르면은 다 이제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뒤에서 저 가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그 교육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 이제 그 본격적인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은 KT의 김광중 박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광중 박사님이 나오시는데 박수 환영하면. 네.